감사합니다. 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. 마음에 드시는 노래를 살살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다음 노래는 제가 사실 듣기만 했지, 옛날에 어릴 적에 자랄 적에 듣기만 했지 불러보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으시니까 연습 삼아 한번 해보려고. 내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죠. 한번 불러보면 저보세요. 하시는 분들 같이 하시고. 문주란님의 공항의 이별 같이 하세요.
좋은 노래 갖다 빌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같이 하세요. 지금은 말 못하고 떠나가는 당신을 향해 이제 와서 미우쳐 있을 것 같네요. 예, 지금은 이제 막 더듬으면서 해가지고 잘했어요. 노래 수준이 높으신가 보다 이 오라버니. 들으실 줄 문주란님 좋아하시죠? 그분 참 귀하신 분이죠. 대단하신 분이고. 저도 그분처럼 정말 저음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아요. 이번에는 뭔 노래인지 하여튼 줘보세요. 뭔지 모르겠네요. 나야가라 하춘하시 나야가라. 모두 아시는 노래입니다.
이렇게 노래 가사 말이 전부 지 사연 같아요. 아유, 그냥 접속으로 다 귀찮아서 접속으로 해놓으셨군요. 네,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보다,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. 자, 이거 받아있어. 아, 예, 그 음악, 뭐, 대여료를 안 줘서 그런지, 솔직지근하게 좀 마음에 안 드는지 막, 인사도 안 들어있는데, 음악부터 주시잖아요. 이럴 때는 이게 최고네. 사람이요, 받고, 도움을 받고, 돈을 받고, 뭐, 하여튼, 뭐를 받고는 싫어할 사람 없어. 아, 나도 참 선물이 됐네. 어째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, 아니, 건다고 주시는 거예요? 저 그냥 웃자고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뒤에 분들 눈 좀 감으라 해서. 아, 눈을 전부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어가지고, 이 주셔도 전부 임대료로 다 뺏겨요. 마이크 임대료, 뭐 자리 임대료, 제 노래 와서 광고한다고. 사실은 이제 불러들기 이 노래를 제가, 방송국 가서 광고하는 게 30년이 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바닥이 났어요.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제가 발로 뛰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 찾아다니면서 제 스스로 노래를 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어차피 보셨으니까 드린다 이거. 저 이제부터는 저쪽으로 쳐다보고 있어요. 인생 모정의 노래입니다. 여러분 사랑 많이 기다리겠습니다. 원키로 해보세요. 그렇게 되어
괜찮지요?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.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. 이제 이 나이, 저 나이 정도 되면요. 이런 노래가 와 닿습니다, 가슴에. 살아보니까. 몸매가 이쁘긴 이쁘네요, 그죠? 좀 벌커서 그러지. 기장이 조금 짧기는 하네. 오늘 방송 커 보이네. 아유, 이거 안 해도 돼. 이거 스님도 안 계시는데. 이게 제 CD라고 이제 하고 나오고, 지금 불러드린 이 노래가 담겨 있는 거. 저는 이제 이 노래를 홍보하러 다니니까, 뭐 탓이라는 거 아니니까 부담은 절대 갖지 마세요. 저는 일분들처럼 무슨, 이렇게 하는 거 못해요. 노래밖에 할 줄 모릅니다. 36년 동안 오로지 부른 게 노래입니다. 예. 그냥 간단하게 혹시 제 노래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분 계시면은 요거 10,000원입니다. CD 두 장 들었어요. 광대 풍각진이 부른 미스 미스터와 함께 했습니다. 필요하시면 손 들어 주시면요. 저는 노래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그냥 여기에 맞춰서 좀 빠른 노래 하나 해주실래요? 그거 나가겠어요? 다섯 장만 타면 내가 소원이 없다. 다섯 장만 딱 빼고 갖다 놓았어요. 회장님 이거 CD는 저번에 사셨어요? 아이고 이걸 여기 CD 두 장이요. 아이고 노래 저 있어. 노래 고맙습니다. 세상에 두 장으로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.